지난해 여름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허연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는 여수의 한 양식장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쏟아졌던 지난해 여름, 전남에선 양식장 물고기 5,400만 마리가 폐사해 47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올해도 장마가 소멸한 뒤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물질이 낀 그물망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한창입니다. 조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높아진 바다 수온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수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한 3일 전보다 한 4, 5도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쁘게 지금 망가려고 있어요. 장마가 물러난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바다 수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정오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바다 수온은 벌써 27도를 넘어섰습니다. 수온이 28도를 넘는 고수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양식 물고기가 폐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다음 달 적조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산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차광망 설치로 이제 온도 상승을 이제 방지를 하고 여름철 직전에 이제 음항 청소로 조류 소통과 이제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전남에서는 고수온으로 7개 시군 550여 곳 양식장에서 5,400만 마리가 폐사해 47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